안비를 위해서 유광남을 빼고 그렇죠. 네, 정복원을 스타팅 멤버로 많이 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. 네. 확실하게 황성빈 선수는 1번 타자로 붙박이로 가는 것 같아요. 어제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. 황성빈 선수가 1회 초에 1회 말 혹은 안타를 치고 나면 그날 경기 예, 잘 풀리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참 신기하죠. 그러니까 선취 득점 했을 때 승률이 참 좋긴 한데 특히나 이제 황성빈 선수가 루상에 나가서 빠른 득점을 했을 때 훨씬 더 좀 빨리 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네, 있습니다. 아무래도 루상에 나가면은 워낙 발이 빠르다 보니까 네네. 득점하기가 쉽잖아요. 네. 자 오늘도 황성빈 선수의 그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. 또 거기다가 윤동희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. 사실 노진혁 선수가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. 그 뭐 해설위원님도 경기 도중에 좀 걱정을 해주셨어요. 네, 아무래도 포지션도 그렇고 노진혁 선수는 그 여름철 되면 조금 과거에도 좀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. 네네. 거기다가 허리에 대한 부상이 또 조금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렉스 선수가 어제 이제 볼넷을 얻긴 했는데 한화의 이제 수비나 투수진이 좀 많이 모자라다는 느낌이니 렉스는 몸쪽 빠른 공, 몸쪽 네, 변화구 예. 여기에 대응이 이미 저 모든 10개 구단, 나머지 구단, 9개 구단에 다 알려졌습니다. 네. 무조건 거기로 공략해야 된다. 그런데 문제는 몸쪽 스트라이크를 붙이면 되는데 붙이질 못하니까 투수들이. 그래서 그만큼, 볼넷을 얻어서 네. 나가는 걸 봤는데 말이죠. 예.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것은 그 선수들이 그 약점이 지나치게 짙게 알려지면 예, 예. 아무래도 그 타자나 투수나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수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. 하지만 조금만 뭐 지금 상위권에 달리는 팀의 한 3선발 정도의 선수들이라면 몸쪽 빠르게 붙이는 공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쓰는 거잖아요. 네, 네. 특히 그 1선발, 2선발한테 많이 당하고 있는데 특히 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. 그렇지만 또 스피드가 떨어지는 투수한테는 스윙 궤도에 또 타이밍이 잘 맞기 때문에 네네. 가끔 또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또 진성현 선수의 승리 그렇죠. 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또 상당히 그 또 좀 완전 대구 마시로 네. 좀 반가우셨겠어요. 아니 그 원래 알고 있었어요. 다 알고 계셨어요. 네, 뭐 진감용 코치가 또 저는 또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. 일단 뭐 마운드에서 어제 좋은 모습 네. 상당히 보기 좋더라. 리슴님이요 볼넷 빠던 이제 그만 보고 홈런 빠던 보고 싶다 렉스야. 어제 진짜 볼넷 딱 하고 나서 그냥 빠던을 빠는데 진짜 홈런 빠던 못지않게 실상 예.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실상 올 시즌 그 경기에 많이 출장 좀 덜 했죠. 근데 타석에 비해서 홈런 두 개가 좀 네네 아쉽잖아요 지금. 그렇죠 네. 아쉽죠. 지금 4월 1일날 개막해서 지금 6월 중순인데 홈런 두 개란 거는 좀 아쉬움이 크죠. 네네. 그리고 어제 진승현 하나의 야수를 보는 듯한 피칭이었다는 분도 계시고 롯데님 그리고 판다홈님 스타급 타자들도 시즌 초반 잘 못하면 슬럼프에 빠져서 한 시즌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던데 해설위원님께서 NC 코치 계실 때 모창민 네. 지금 LG 코치 손시현 필라델피아 연수 코치 전 선수도 슬럼프 길게 빠져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던데 해법이 있을까요? 잭 렉스도 그렇고 네. 손시현이 그 안 좋을 때는 제가 없었어요. 손시현이 되면 다시 올라왔죠 제가. 네, 손시현이 모창민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네. 그때 계속 1군 있다가 김경문 감독한테 2군 가서 좀 있겠다고. 그러니까 조금 있다 올라올 때 그때 마침 이 두 선수가 슬럼프 빠졌어요. 다시 올라와서 그랬어요. 네네네. 네. 아 그런 또 스토리가 있군요. 네. 그래서 당장 그런 안타치기 만들었죠. 예예. 네. 예. 한동이 2군에서 타율이 4할입니다. 라고 했어요. 아무래도 2군에는 그 투볼에서는 그게 다 직구예요. 그렇다 보니까 직구 노리치면 되고 예. 2군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요. 예, 예. 실상 그 2군 경기의 그 기록은 그닥 그 중장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투수의 그 조금 수준이 좀 차이가 나니까요. 예, 예. 그래요. 롯데 3위군요. 어제 롯데 회장님과 부산시장님 방문 뉴스가 뜬다고. 네. 어제 회장님이 마 할 때 너무 좋아라 하셔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. 네. 만약에 이제 회장님 오셔고 시장님 오셨는데 졌다. 그러면은
또 하나의 뭔가 징크스가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보니까 약한 팀하고 올 때 항상 그러니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한화를 딱 선택해서 화요일 경기를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. 예. 자, 그리고 오늘 김민우 투수가 상대 투수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, 김민우 투수?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 또 김민수가 실상 그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. 김민우, 예, 예. 김민우가 네네. 과거에는 뭐 두 자리 승수를 하면서 나름 한화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투구수가 좀 어느 정도 오버되면은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고 제구력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예예. 예.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타자들이. 또 스트레이 선수가 좀 더 호투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김민우 투수가 어떤 선수와 가장 좀 잘 어울릴까로 보십니까? 그러니까 잘 좀 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좀 이 타자 중에서는 일단 오늘 뭐 제가 봤을 때 전준우, 예, 안치홍 정도, 안치홍 정도, 렉스도 홈런 한 개 쳤거든요. 실상 예, 예. 이 선수한테. 근데 구위에 따라서 오늘 구위가 좀 빠르면은 좀 치기 힘들 것이고. 아, 몸쪽 붙이기만 하면 렉스는 좀 힘들 것이다. 아니 그 몸쪽 붙이더라도 그게 가운데 몰리면 또 장타가 허용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투수는 제구력이 좋아야 돼요. 네. 박진 선수 투구는 어떻게 보시나요?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박진 선수가 사실 나와서 투구를 좀 한 게 한타자였잖아요. 예. 그 정도 보고 제 얘기들이 제가 판단하기엔. 투수니까요. 예, 예. 어렵죠. 예. 그렇죠. 그 투수 코치가 봐도 네 힘들죠. 그 롯데는 외국인 선수들이 약한 게 장기적으로 아킬레스 건이 될 것 같은데 네. 판다홈님이 해설님께서는 두 명을 바꾸신다면 어느 선수를 바꾸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. 두 명을 바꾼다고요? 두 명을 바꾼다?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하나를 바꾼다겠죠. 투수 두 명 중에 하나 아니면 세 명 중에 그러니까 투수 두 명 타자 한 명 해가지고 바꾼다면. 글쎄, 갑자기 그런 물어보니까 저는 렉스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. 렉스는 네. 아 이게 훅 들어가시네요, 그냥. 네. 오, 투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반저 스텔리가 좀 좋지 않지만은 네네. 그 어차피 구단에서 해야 되는 곳인데 밖에 나가도 지금 현재 투수들이 그닥 좋은 투수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타자도 마찬가지고. 근데 맞아요. 보는 눈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. 좀 볼 수 있는 어느 정도.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준이 있거든요. 스카우트를 해오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네. 뭔가 해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니 보는 기준이 다 틀리겠죠 분명히. 네네. 그렇지만은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볼 수 있는 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네네네.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타자만 주로 봤으니까 지금까지. 그렇죠. 타자는 뭐 제가 거의 다 뽑았습니다. 과거에도 다 성공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스카우트 외국 선수들도. 아니 그 스카우트 F에서 제가 NC 그리고 뭐 타 팀이 다 있을 때도 SK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. 또 기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스카우트에서 몇 명을 추려요. 네네.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하죠. ABC 있으면 그렇죠. 저 선수가 일단 감독에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 네, 근데 코치진이 제가 네. 다 결정을 다 했어요. 근데 다행히 다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. 아, NC 어마어마했죠. 뭐 그 타자 그래서 감독들이 전부 다 저보고 뽑아라 했죠. 그래서 아. 제가 결정하면 다 오케이 돼갖고 또 다 성공했으니까. 예예. 예. 아 요거 저 구단에서 요만큼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영상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. 영상 보면은 그 첫 번째 보이는 게 있어요. 그거는 뭐 잘 본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느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경험을 통해서. 네네. 자 오늘도 또 깡생수. 예. 아니 그 친하죠. 저 밑에 삼성에서 같이 하고. 아 이광길 위원님하고. 네. NC에 제가 수석 코치할 때 또 이광길 코치 그 베이스 코치를 했기 때문에. 아하. 친해요. 예예. 예, 예. 그 렉스는 수비 잘하는 마차다보다 타격이 좀 형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용병 타자는 상대 투수가 아 정말 좀 겁난다 이런 해야 되고 또 용병 투수들은 그 스피드로.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됩니다. 네네네. 예, 알칸트라 같은 그런 경우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포 그 외국인 타자 네. 호세에서 그냥 뭐 가르시아 정도 네. 끝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요. 네, 그런 선수들이 오면 뭐 팀에 큰 도움이 되죠. 네네네. 그런데 예. 무조건 좌타자가 좋아요. 제가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네. 예, 좌타자들이 훨씬 좋습니다. 예. 그 허영범 캐스터와 교류가 있으신가요? 허영범 캐스터가 원래 자이언츠 TV 있다가 이제 KNN으로
갑자기 이렇게 따고 저랑은 왔는데. 뭐 교류가 없습니다. 저는 있어요. 네, 저는 없어요. 제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. 아, 그렇구나. 저는 같이 예, 예, 후배인데 아주 인사도 잘하고 아주 깍듯합니다. 예, 그래서 참 마음에 들어하는. 그리고 저희 이거는 좀 TMI인데 저희 회사 TV 리포터와 결혼까지 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예, 그래서 그 리포터는 저랑 같이 방송도 많이 했고. 외국인 선수 교체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말씀 다 했습니다. 네. 아 옛날에 이제 거인사생도 한번 출연을 했었죠. 자이언츠 TV 시절에 한정훈님. 네. 저도 성질이 급하고 우리나라 팬들이 다 성질이 급하시면은 판단이 왔을 때는 바꿔야 됩니다. 판단이 왔을 때. 판단이 왔을 때. 아 이제는 바꿔야겠다. 그 과감하게 교체한 게 좋아요. 그때 몇 게임도 잘한다고 그대로 놔두다가 또 1년 동안 그렇죠 이제 1년 농사 완전 망한 거죠. 그러니까 판단이 왔을 때는 과감한 게 좋습니다. 뭐든지 과감한 게 좋아요. 네. 네네. 원정 9연전 혹해 동키 중캐가 없으니까 심심할 것 같은데 한두 경기 정도 동키의 단독 중대 기대해봐도 될까요? 예, 부산 진우 SC님이 원하신다면 예,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3분여 정도가 남았고요. 오늘 뭐가 됐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. 그죠? 그리고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도 투수를 양팀 합쳐가지고 7, 8번을 투수를 갈아치우는데 아 정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네, 오늘은 빠른 속도로 우리 스트레일리가 한 6회 정도, 한 7회 정도 편안하게 퀄리티 스타트 하고 그 다음에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예, 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. 예, 스트레일리가 스트레일리답게만 좀 해다오. 예, 요겁니다. 스트레일리가 스트라이크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. 아, 또 라임까지 또 와, 대단하십니다. 네. 스트레일리가 스트라이크를 잡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중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없네요. 네. 아 오늘 롯데백화점 센텀 직원이 시구한다고요? 아 그렇구나. 저분이 롯데백화점 센텀 직원이시군요. 어제는 회장님이 오셨고 오늘은 사원들이 또 와서 이제 시구를 하고. 네. 예. 위원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, 오늘도 많이 좋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. 중간중간마다 예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복은 받는 날은 언제나 잘 던진 것 같다. 스트레일리가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오늘도 잘 던지기를 간절히. 그 상대 타자가 또 하나잖아요. 그러면 오늘 2번 타자 정원원 나왔는데 어제 6번 치다가 2번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2번 타자 쓸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노시환 연결해줄 타자가 없어서 지금 하나 고민이 맞아. 많아요. 하나씩 깔라. 아 브라보 브라보님 감사합니다. 예. 가겠습니다. 2023 프로